버즈라이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네가 안녕하세요 하면 안 돼. 아, 그 왜? 왜? 아, 자, 잠깐 여러분, 지금 이거는 해명 방송인데요. 어? 지금 댓글 중에 어제 이제 며칠 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배우 이범우 씨가 네. 혼자 이렇게 제가 하는 거를 먼저 앞서서 가서 하는 바람에 내가 야 시킨 대로 해 이거 했다고 네. 이제 사람들이 평소에 때리는 거 아니냐. 난 너무 억울한 거야 이게. 아, 억울할 수 있죠. 내가 근데 이제 네. 댓글 중에 평소에 맞고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안녕하세요를 해달라고 댓글 썼단 말이야. 근데 네가 안녕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이지발을 잡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오빠하지 마. 네. 시키는 대로 해. 네. 또 하나는 진짜 평소에 제가 절대 네. 뭐 솔직히 이렇게 장난을 네. 아니, 무의식적으로요. 무의식적으로. 장난으로 이러는 거 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때리지 않고 네. 지금 배우 유범 씨 지금 약간 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절대 아닙니다. 평소에 제가 어떻게 네. 대하는지 꼭 네.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절대 두 손을 가지런히 묶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저희 형은 평소에도 저를 항상 진짜 친 동생처럼 아껴주고 항상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야, 잠깐만, 너무 따끔하다. 와, 진짜. 아니, 무슨 시키는 거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진짜로, 사실, 이게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네. 아까까지 들어보세요, 형님. 야, 아까 들어보세요. 진짜. 네, 제가. 너무 억울해, 나 진짜. 네. 제가 진짜, 헝그리한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그때 진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 정말, 계속해. 아무것도 대가 없이 베풀어준 우리 형에게 저는 사실 평생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동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잘 듣고, 형을 좀 존경하고, 늘 롤모델로 생각하고, 유일하게 좀 고민 상담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정말 피부치 같은 형이기 때문에 격한 어떤 뭐랄까, 긴장 상태? 가 생겼을 때 저도 모르게 더 예의를 차리려고 이렇게 눈치를 막 이렇게 보고 이런. 내가 이렇게 또 네가 긴장을 해버리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또 이제 또 형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단체 생활을 너무 한 10년가량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막내 생활을 또 10년가량을 했어요. 늘 이렇게 좀 눈치가 없으나 눈치를 보려고 애쓰는 아이입니다, 제가. 네. 이거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네, 이 상황에서 이런.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이거 보십시오. 이게 하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네. 영상은 네. 이것도 정말 오해입니다. 네, 오해입니다. 배우놈들 진짜 연기가 네. 그냥 정말 제가 이렇게 한 거는 네, 오해라는 거.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잘해주고 네. 네. 사실 뭐 이렇게 장난으로 찍으려고 한 부분도 있었지만 네. 진짜 억울하긴 했어. 아, 왜냐면 진짜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냐.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네. 부모님과 동생들을 데리고 와요. 제가 처음 보는 동생들 데리고 이 동생들이 괜히 쫄아가지고 나한테 90도 인사하고 이래. 이런 분위기 자꾸 만드는 건 이 친구예요. 내가 억울해 나. 내가 정말 잘해줍니다. 네. 우리. 제가 왜냐면 또 우리 형 좋아하니까 동생들이 또 선 넘는 것도 제가 못 보겠어가지고 항상 나를 대하는 거에 10배 이상으로 우리 형을 존경해라. 다 너희들이 배운 운동이 내가 우리 형한테 배운 운동을 무료나눔 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은 우리 형한테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다. 너의 그 말이 분위기를 너무 세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동생들을 자제시키고 있어요. 아예 출입을. 남들이 보면 내가 마치 애들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형이랑 저랑 정말 사이가 너무 좋고요. 단 한 번도 형이랑 저랑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제가 속세운 적은 있어도. 그렇습니다. 들으셨죠? 오해예요, 오해. 이걸 보고 또 뭐 시켰네, 뭐네 또 하지 마, 또 진짜. 네. 나 억울해, 진짜 억울해요. 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네. 이 영상 남깁니다. 네, 저의 진정성이 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오늘 여기까지.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거 찍게 될 줄이야.